준아 반가워. 선생님이랑 1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3분의 1. 이걸 전개했더니 x의 계수와 상수항이 같다 라고 했잖아. 그럼 전개해보면 되겠죠. 자,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3분의 1 값두 개를 전개해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? 자, x의 제곱 되고 플러스, 자, 이렇게 곱하시면 ax,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x니까 a 마이너스 3분의 1의 x 값. 그 다음에 a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a 값. 이렇게 되겠죠. 자, 여기서 x의 계수가 어디 있어요? x의 계수는 여기 있죠?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 있죠? 맞습니까? 그러면, 자,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? x의 계수와 상수항 같다를 했으니까 a-3분의 1이랑 뭐랑 마이너스 3분의 a 값이랑 같다. 자, 이거 이항하게 되면 3분의 1과 3분의 1 a 값과 a를 더하면 3분의 4 a 값. 이거랑 3분의 1이 같은 거니까 a 값은 계산하시면 4분의 1 값이 나오겠네. 그래서 자,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4a 값이니까 1이 답이 되겠죠. 됐나요?